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시장은 또 강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조 바이든이 이게 지금 중반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굉장히 선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어저께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2%가 뛰었잖아요. 네. 2.3% 뛰었는데 일단은 장 초반에 추경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 때문에 좀 강세를 좀 보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미국 민주당 경선이 진행이 되면서 하락을 하던 미국 시간의 선물이 플러스로 확 돌아섰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기대가 좀 높아지면서 상승을 했었는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보시면 이게 어제 있었던 민주당 그 선거인데 대부분 이 텍사스가 원래 샌더스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0%가 넘었었고 바이든이 28% 막 이랬었거든요. 25% 막 이랬었는데 샌더스가 졌어요. 여기가 좀 많은 228석이면 상당히 크거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워낙에 이제 그 바이든 샌더스가 지지 세력들이 많아서 이게 된 건데 나머지를 보면 노스캐롤라이나라든지 버지니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좀 큰 데 같은 경우 대부분 다 바이든이 다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중요한 건 이제 의석수 확보한 대의원 숫자를 보니까 조 바이든이 566, 샌더스가 501. 이게 원래 슈퍼화일 지나면서 샌더스가 어느 정도 이게 거의 붙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또 10일 날도 이제 여러 가지 또 많이 있고 그다음에 4월 달로 넘어가는 뉴욕 같은 경우는 샌더스를 좀 지지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샌더스가 이길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바이든이 확 튀어버리니까 이제 이거죠. 보면 이게 민주당 지명 가능성 어저께 마감 시장 때 이제 보여드렸던 곳인데 원래 그 전에 조 바이든이 처음에 초반만 하더라도 이게 1% 미만으로까지 떨어졌었던 맞아요. 사람이거든요. 그랬다가 지난주에 조금 올라오면서 60%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60%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완전히 상전벽해가 돼버린 거죠. 샌더스는 12%까지 떨어졌고 블룸버그라든지 뭐 이런 쪽 다 빠져. 블룸버그는 뭐 저기 이제 사임했고요. 사임했잖아요. 네. 네. 자, 미국 증시를 보겠습니다. 그 장 초반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상승 출발을 한 이후에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138명, 그다음에 사망자도 11명. 뭐 138명에 11명 사망했단 말이에요? 예. 오메. 그렇죠. 10%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매물이 또 나왔다가 또 반동 줬다가 매물이 나왔다 이런 식의 움직이다가요.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있었냐면 블룸버그가 사퇴를 발표합니다. 사퇴를 발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 바이든 지지했잖아요. 예, 푸티지지처럼 중도 성향 갖고 있는 조 바이든을 지지를 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폭등을 하기 시작하죠. 지지만 하면 안 되죠. 돈도 줘야 할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 의회 쪽에서 또 긴급자금 83억 불을 발표를 하는데 이거 트럼프가 요구했던 것보다도 3배나 더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IMF라든지 월드뱅크 쪽에서 500억 달러, 그 다음에 월드뱅크는 120억 달러를 지원한다라고. 그 다음에 이때쯤 돼서 또 캐나다가 그 50BP 또 금리 인하를 하고. 자, 여기서 주목할 거. 결국은 미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 바이든으로 되어버리면 그나마 이제 중도 성향, 자유무역주의자, 그 다음에 그나마 이제 중국에 대해서 온건파.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억눌렀던 많은 요인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까 보셨듯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60%나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르죠.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샌더스나 엘리베스 워런처럼 조금은 이제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지는 않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환호를 한 거고요. 특히 이제 헬스케어 업종,
이게 메디케어 포 올 관련돼 가지고는 그 샌더스 말이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의료보험 체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좀 가져가서 그걸 약간 변경해서 이제 그 도입하자는 게 메디케어 포 올인데 미국에서는 기업들은 반대를 하죠. 왜 그러냐면 비싸게 보험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헬스케어 업종들이 그동안 그 버니 샌더스가 약진하는 도중에 급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하루 만에 10에서 15% 폭등을 해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샌더스가 뭐 지명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식의 기대 섞인 것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글로벌 전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문제가 코로나 이슈가 그 수요단보다는 공급단을 많이 건드렸잖아요. 중국이 공장을 멈춰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공급망이 훼손되면서 연준이 어저께 그 베이지북 발표를 하면서도 공급망 훼손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수출이 급감을 할 것이라는 UN의 발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업들의 실적도 나오려고 하면 여전하죠. 그렇지만 연준, 뭐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그 다음에 우리나라나 미국의 적정인 긴급자금 투입, 그 다음에 뭐 그 IMF라든지 월드뱅크의 자금 지원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유동성에 의해서 지수는 상승을 한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수가 강세를 좀 보이게 되면 우리 그 최근 주식시장의 하락 요인 중에 하나였던 높은 밸류에이션 실적은 드러나고 있는데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미국 증시가 오늘 급등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은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상승이 좀 과거처럼 뭐 폭등을 하고 뭐 그런 흐름을 보이기보다는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그 전체적인 것 이렇게 변동성이 이게 커져버리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뭐 4%씩 뭐 급등락을 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 예전에 그 금융위기 직전에 고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또 저점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예, 그런 흐름을 좀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수출이 글로벌 수출이 감소를 한다는 뜻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업이익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말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은 매물이 출현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급락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진 않죠. 왜 그러냐면 여전히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또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박스권 상황에서 업종별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오늘 미 증시 상승 요인 중에 그 버니 샌더스가 좀 위축되고 조 바이든이 올라간 거 같은 경우는 어제 이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일부 영향을 줬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증시가 급등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큰 폭이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제한적인 상승에 좀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기는 어렵지만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히스패닉들 많지 않아요? 히스패닉이 많은데요. 그쪽이 좀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좀 많다가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그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에 대한 저기 그 우려로 집결하지 못한 게 아닌가. 왜냐면 흑인들이 집결을 했어요. 흑인들이. 네, 조 바이든. 조 바이든 믿는 모양이죠. 네. 그래서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쪽에서 그 1등으로 딱 올라서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 바이든 쪽으로 그 중도 성향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몰린 거죠. 원래 이제 이 슈퍼 화요일에 그렇죠. 네. 슈퍼 화요일에 저기 그 이긴 사람이 거의 되는데 워낙 맞아요. 초반에. 죽을 쏴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만회한 수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10일 날 이제 미시간 쪽 그쪽이 이제 결정을 좀 많이 하는데 거기가 10일 날에도 많이 있어요. 한 7개인가 8개인가 그러는데 거기 가장 많은 데가 이제 미시간인데 미시간은 또 조 바이든이. 미시간은 어디쯤 붙어 있어요? 저 위쪽. 오데오 중부. 좀 추운데. 북중부. 예. 거기가 그나마 좀 인구가 또 많고 그래가지고 거기 대의원이 좀 많고요. 근데 거기를 또 이제 조 바이든이 좀 우위라서 하나만 좀 더 그 하면은 어제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연속 매도
7일 이후에 샀는데 이게 좀 매수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때요? 매수 연속적으로 이어지려면 그러니까 어제의 특징은 뭐냐면 그동안 그 원화 강세, 국제유가 상승 뭐 이런 것일 때 보통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매도를 해왔었어요. 근데 오늘은 뭐 조금은 다르겠죠. 오늘도 NDF 달러 환율이 한 3만 4원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워낙 강세가 되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살 수는 있어요. 거기다가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폭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튀긴 했지만 거기에 대한 투자 심리는 자체는 좀 좋아질 수는 있죠. 역시 그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처럼 결국은 IT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막 봐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